안녕하십니까.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3일 오후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4월 3일 보궐선거가 한창입니다.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이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약 35%, 그리고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약40%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결과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선거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 민주당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가 돼서 지금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와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영국 후보, 정과 7범입니다.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영국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과 7범의 정말 전적이 화려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나라가 되는데, 이것은 글쎄요, 당선이 돼도 굉장히 국제적인 수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의 화려한 전과 기록 한번 보실까요? 네,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이것은 이 여영국 후보 측에서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전과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입니다. 쭉 보시면, 예, 굉장히 많이 있죠. 위에 보시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뭐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대통령선거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쭉 있습니다. 또 2003년, 2004년,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보시면 공무상 표시 무효,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네요. 또 2004년 7월에 와서도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보시면 야간 공동상해, 야간 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 불응, 공동손괴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렇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사면을 받았지만 일부는 지금 사면 복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러한 전과 7범의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이런 식의 논평을 냈습니다. 제목이 전과 7범의 이름 앞에 정의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정의당이 입만 열면 외치는 정의란 무엇인가? 여영국 정의당 후보를 보며 든 생각이다. 창원 성산의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등 무려 전과 7범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고도 정의라는 당 이름을 걸고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가? 시위가 천직, 폭력 전과는 훈장인 여영국 같은 후보가 과연 창원 성산 시민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시민운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항변하기에는 많아도 너무 많은 범죄 경력이다. 노동운동에 범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의 전과 이력은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여영국 후보는 야간 공동상해, 야간 공동주거 침입, 공동퇴거 불응, 공동손괴 등 중범죄 경합으로 범죄의 활용 정점을 찍었다. 전과가 무려 7개인 후보가 무슨 염치로 주민들을 대표하겠는가? 일부러 죄짓고 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화려한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겠는가? 이런 정의당의 공천에 야합으로 응수한 더불어민주당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자에게 후보 자리를 내준 민주당이야말로 창원 성산 주민을 무시한 처사다. 네, 이런 뭐 논평을 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네요. 네, 뭐 노동운동에 범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가, 일부러 죄짓고 살려고 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까지 화려한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는가, 이런 대목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번 선거 굉장히 이제 박빙인 것 같은데요. 결과는 뭐 열어봐야 아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뭐 결과가 어떻든 저는 굉장히 잘 싸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면 승부를 했기 때문이죠.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처음에
여론조사에서 강기훈 후보가 1위를 달렸었죠. 나중에 정의당과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바람에 2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그 이외에 뭐 최고위원들, 굉장히 당 지도부가 아주 단합해서 창원으로 내려가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선거 유세에 함께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오세훈 의원도 연설을 같이 하고 지원 유세를 했죠. 뭐 이렇게 결과가 어떻든 간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당 후보를 위해 지원 유세를 하고 굉장히 단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정면 승부를 하는 이런 모습, 끝까지 열심히 레이스에 충실한 모습, 굉장히 저는 보기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정말 굉장히 대조적이었는데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꼼수의 연속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 유세가 시작되고 나서 이해찬 대표, 베트남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자기 당 후보가 밀리고 있던 상태였는데 창원에 한번 내려가지도 않았죠. 그러더니 네, 민주당 후보를 사퇴를 시키고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하는 뭔가 선거에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단일화함으로써 집권 여당이 자기 당 후보를 사퇴시키는 이러한 꼼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일화하자마자 여론조사에서 1위가 됐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해찬 대표는 창원에 내려가서 선거 유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당 후보 지원하기 위한 선거 유세는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정의당의 여용국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에 당대표가 나선다. 굉장히 뭔가 보기 좋지 않은 정말 꼼수로 보이는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선거 관련해서 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마이뉴스라는 매체. 여러분 어떤 성향인지 아시죠? 오마이뉴스. 굉장히 좌파 성향의 이런 매체인데, 제목 이렇습니다. 김현정 당황하게 만든 한국당 의원. 왜 전과 7범 여영국 두둔하나? 이런 식의 제목으로 기사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자,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의원과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출연해서 서로 공방을 벌였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CBS 라디오의 김현정 뉴스쇼도 그 성향이 어떤지 아시죠? 굉장히 좌편향적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굉장히 문재인 측 인사들, 그리고 좌파 성향의 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출연시켜서 일방적인 주장을 굉장히 많이 내보내는 그러한 매체입니다. 자, 여기에 어제 출연해서 이번 선거에 대한 관한 얘기가 오고 갔는데, 자, 여기 출연해서 자유한국당의 지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윤영석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는 제가 이런 말씀 참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전과가 7범입니다, 7범. 대한민국 법률을 그야말로 밥 먹듯이 위반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회자가 그 전과 7범 사유가 노동,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정의당 쪽에서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영석 의원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것은 사실상 없다. 폭력 전과나 상해죄, 손괴죄, 이런 게 많다. 노동쟁의를 하더라도 법률을 지켜야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노동 민주화 운동도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캠프에 여쭤보겠다라고 이제 화제를 돌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윤영석 의원이 사회자님도 상당히 편파적이다. 전과 7범의 후보를 두둔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 따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 민주화 운동도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정의당 캠프에 왜 물어봅니까? 이건 헌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노동 민주화 운동 법 어겨가면서 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것을 정의당 측 의원 캠프에 물어보겠다.
물어보고 해서 그쪽에 무슨 판단을 구해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화제를 돌리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렇게 잘 따져 물었습니다, 윤영석 의원이.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정미 의원이 출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정미 대표는 여 후보는 전과 실범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난에 대해서 또 상대방 후보를 걸고 넘어집니다.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는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없는 위치와 형편에서 있다. 그분은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렀다. 적반하장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강기훈 의원도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을 문 사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예, 나쁜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되죠. 음주운전 200만 원 정도면 면허 취소가 되는 어떤 우리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하는데 면허 취소를 당할 이제 수준 미만으로 나왔을 때뭐 벌금 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벌금 200만 원을 문 경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전과 7범. 이미 보여드렸듯이 이런 화려한 전과와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죠. 그러나 이걸 같이 놓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윤창호법을 왜 만들었나? 음주사고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본인이 그런 범죄의 당사자이면서 헌법 33조에 보장되어 있는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싸웠던 과거의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정미 대표가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회자가 노동운동을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윤 의원 측의 반론이 있었다 라고 다시 질문을 하니까 이정미 대표는 그 당시에는 노조에 대한 엄청난 폭력적인 와해 작업들이 들어왔고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전력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 전과들이 다 사면 복권이 된 일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죠. 자, 아까 그 전과 목록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예, 뭐, 각종 이분의 전과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 사면 된 것이 있고, 아직 사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당시 노조에 대한 엄청난 폭력적인 와해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여영국 후보의 전과가 언제 발생을 했냐면, 지금 아직 사면되지 않은 뭐 폭력행위, 그다음 야간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이거 전부 2003년,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저질러진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러한 엄청난 노조 탄압이 있었나요?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면서 노동운동을 했다? 이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죠.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전과가, 그러니까 여영국 후보의 전과가 다 사면이 된 것처럼 사면 복권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7개의 전과 중에서 뭐 86년, 87년, 90년 이때에 일어난 경미한 뭐 집시법 위반 같은 그 전과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적으로 저지른 2003년, 2004년 당시에 이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사면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하태경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고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영국 후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국민의 즉각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대표는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전과 7범 기록이 헌법에 보장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탄압이, 발생했고 이미 다 사면 복권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 기록을 보면 7건의 전과 중에 3건은 사면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한그 정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인데, 그렇죠.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니까,
이 대표 표현대로 하면은 민주노조 탄압 정당과 단일화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대표는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정말 민주노조를 탄압한 정권인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발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얼마든지 저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날, 네, 방송에서 여러 가지, 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어제 방송사들은 대대적으로 뭐, 경남 FC가 입에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이런 방송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마치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가 정말 갑질이라도 한 것처럼 축구 경기장 측에서 경남 FC 측에서 막아섰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규정에 스포츠 경기장 내의 유세에 대해서는 딱히 명백한 조항이 없습니다. 뭐 공직선거법 제106조에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선관위 해석은 무료 입장일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경기장 내에서 네, 유세를 할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벌금을 받은 것은 워낙에 이제 축구,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경기장 내에 정치 종교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경남 FC 측에 벌금을 물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죠. 정의당 측도 여영국 후보가 사전 선거 운동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유세 기간 전에 시작이 되기 전에 자기 5번 여영국 정의당 이런 문구가 적힌 푯말을 무슨 머리띠처럼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농구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장 안에서 계속 응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구 코트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 구단의 마스코트와 서서 같이 응원하고 손을 흔들고 하는 정의당을 상징하는 이 노란색 옷을 입고 노란색 그 넥타이를 착용하고 이러한 상태로 계속 유세 아닌 유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것인데 굉장히 언론들은 편파적으로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